저 남자랑 뭐 하는 거야? 물어보고. 아빠가 아닌데. 네. 네.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가 다행히 아 엄마는 지금 일을 하는 거고 네가 소꿉놀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줬대요. 그래서 네, 그랬더니 정말로 집에 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나갈 때 울지도 않고 자, 엄마 잘 갔다 와 하고 다 이해한다는 듯이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네, 그러더라고요. 아 너무 예쁘겠네요. 너무, 네, 너무 기특하고. 아 너무 기특하네요. 딱 진짜. 안 해요. 자기 장난감이나 분유 다 엄마가 사준 거라고. 엄마 좀 더 키스 더해. 더해봐 좀 이해 좀. 애기의 동심을 또 그렇게. 그래요. 네, 진짜. 너무 같다. 네, 네. 얼핏 프로필을 보니까 네. 본명이 오승은이 안시더라고요. 아, 예, 예. 안진옥이고요. 예, 안진옥. 네. 안 진짜 옥자. 네네네. 네, 네. 아. 기획사 사장님께서 좀 애정 있게 키워 보시겠노라 또 첫사랑 이름을 저한테 주셔가지고. 아, 사장님의 첫사랑. 네네. 네. 아 안진옥. 왠지 뭐 굉장히 냉면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예. 웃음을 치시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텐데 이거 방송 보다가 또 남편하고 또 싸우게 되겠네요. 아니에요. 뭐야? 너야? 뭐 그쵸. 웃음이 얼마나 많겠어요.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. 소희연 씨도 본명은 조우정이요. 우정? 우정? 우정씨? 네. 어우야 남자가 이쁜데. 어떻게 해서 또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 됐어요? 대표님께서. 대표님? 네. 역시 대표님의 첫사랑이 소희연. 네. 야, 너야? 아니, 또 소희연 씨, 소희연 씨. 예. 소희연 씨, 오해하지 마세요. 야, 다들 가명을 쓰시네요. 아니, 근데, 예. 몰래 한 사랑도 아니고, 몰래 한 출산. 어, 세다. 사실, 연인끼리 싸우고, 뭐 헤어졌다가 만나고, 헤어졌다 만나고 많이 하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신랑이랑 결혼할 줄 모르고, 좀 다툼이 있어서 헤어졌었어요. 헤어지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. 오늘 언니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. 언니가 술을 못 마시는데 갔더니 너무 심하게 울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결혼 기사가 난 거예요. 그러고 일주일 뒤? 저한테 말도 없이 그냥 저는 그걸 기사로 이제 본 거죠. 분명히 헤어졌다 그랬는데. 네. 뭐야?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싸웠다면서요. 싸웠는데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임신은 그 전에 했던 건데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안 거고요. 네.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라도 제가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이거 혼자 나야 되나? 별 고민을 다 하다가 저희 코디네이터 언니가 이제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잠깐만 봐요. 했는데 그 말 딱 한마디에 신랑이 딱 느낌이 왔대요. 그런데 남자들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진짜? 맞아. 그래서 정말 전화 많이 받았죠, 김 씨. 전화 많이 받았죠, 김 씨. 아니, 왜냐면 청각한테 보자고. 아니, 그냥 저는 전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? 전화는 받는데. 그렇죠. 그럼 저 붐 2세들이 지금 아직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몇 분 상관으로 정말 미친 듯이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정말 미안하고 너무 사랑한다 결혼하자.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드라마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알릴 수가 없는 그렇네요.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5개월 때쯤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. 근데 정말 배도 한번 못 내밀어 보고 진짜 아이고, 막 이러고 다니고 옷도 다행히 겨울이라서 이렇게 두꺼운 옷에 좀 큰 옷, 박시한 옷들만 이렇게 입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쓰러진 거예요, 촬영하다가. 아이고. 근데 그걸 사실 알릴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병원도 못 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사경을 헤맬 정도로 엄마도 못 알아보고 신랑도 못 알아보고 그 정도로 많이 아팠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결국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의사가 왜 이제 왔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결석도 있었고 고열이 애기한테 치명적인 증상이었다고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서 일주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8개월 때까지 숨긴 거예요. 배가 이렇게 불러올 텐데. 예,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한 번 못 내밀어보고 아기가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컸더라고요. 아이고. 8개월 때까지 정말 너무 작아서 제왕절개를 해야 될 상황까지 갔었어요. 근데 다행히 드라마에서는 마침 딱 임신을 한 거예요. 드라마상에서요. 극중상황이에요.
않고. 네, 그래서